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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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케비노입니다. 하이. 내가 형을 위해서 택배를 가져왔어. 대박. 뭔데? 아, 이나우 친구는요, 제가 슈퍼밴드에서 만났는데 의외로 처음에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친분이 생겼고, 그리고 또 재밌는 친구여서 잘 맞았어요. 어, 배불러. 아, 맞다 형. 어. 그 기타 어떻게 됐어? 기타. 아니 그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여기 있어. 일부러 케이스에서 안 꺼내. 나 벌써 데뷔 1000일 됐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이게 미국 뭐 필라델피아 쪽에서 만드는 기타인데 이게 원래 마디가 000이라고 해. 어. 일단 냄새 맡아봐. 뭐야? 다른 냄새 달라? 어 냄새 달라? 그리고 이것도 선물해 줬는데 오! 아니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살짝 이건 진짜 체리 크림 같은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그런 아니 근데 그냥 그래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샀어 앤 해스웨이 알지? 앤 해스웨이 인터뷰하러 갔는데 앤 해스웨이 노래를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어? 인터뷰를 좀 다르게 하려면 같이 노래를 하자? 그래서 가서 샀어 같이 노래 불렀다고? 옛날에 했어 그냥? 응 어, 진짜? 한 10초 동안 10초를 위한 4만원이야 그게 어, 너가 함께 노는 줄 알았는데 너와 함께? 해보자 키가 뭐야? C 오케이 일단 올해가 진짜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연말이라는 게 좀 믿기지도 않고 뭐 1월부터 슈퍼밴드 방송 준비 들어갔었고 끝나자마자 뭐 해외에도 잠깐 갔다 오고 촬영 같은 것들 많았고 아예 제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앨범, 뭐 솔로, 밴드 각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Cheers부터. Cheers. Cheers. 아 나우가 제일 독한 위스키. 'Remember' 차에서 제일 많이 듣는 노래. 이 노래의 백스토리가 슈퍼밴드 이제 예선 뭐 선곡하러 갔는데 그래서 OT 하면서 뭐 커버곡들 다 부르고 나왔는데 어 나 못 나가겠다. 기억나지? 네, 차 안에서 들어와서 네. 왜냐면 나 이미 슈스케 막 나갔는데 어떻게 이거 또 하지? 너무 크게 느껴진 거야 부담스러웠던 거지 어 부담스러웠지 그럼 그냥 노래를 써야겠다 생각해서 코코 알지? 코코 그 노래 있잖아 Remember me 아니 그 영화 보면서 네. 기타 치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계속 Remember 단어가 다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때 예선 때 딱 한 번 부르고 슈퍼밴드 그 경험을 완성시킬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인 것 같아서 4시간 안에 그냥 빨리 녹음하고 다 다음 날 우리 뭐 홍콩으로 갔죠 홍콩 갔지 아니
제목이 이 연인인데. 아. 근데 이 노래 했을 때 팬들이 좀 놀랐던 것 같아. 왜 컨셉 때문에 아니면? 아니 나는 계속 그냥 기타 치면서 음악을 아. 해왔잖아. 근데 갑자기 정통 한국 발라드라니까. 어떻게 보면 형한테 또 도전이었던 거죠. 안좋았다. 발라드 할 때는 혹시 형한테 외국 말처럼 느껴져? 이해감이 아예 없었어. 내가 쓴 노래 아니거든. 가사도 작곡도. 왜냐면 나 다음 솔로 노래 내가 쓴 발라드이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완전 정통 발라드를 안 하고 이해감이 아예 직접 없었다면 안 나왔겠지? 그렇죠. 일단 영어로 쓸 때는 그냥 직감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즉흥적으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엄청 빨리 가사를 써요. 그 슈그밴드 했을 때도 Remember 그냥 그 자리에서 뭐 Before Sunrise도 우리 잼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바뀌겠지. 근데 안 바꿨어요. 근데 한국말은 아무래도 더 서투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도 그 고민을 했어요. Cigarettes After Sex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영어잖아요. 그리고 Cigarettes After Sex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국 노래를 써야겠다, 왜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사실 콘서트 때 지금 중국어로 노래 하나 할 거예요. 진짜 중국말 못하거든요. 음악은 뭐 언어랑 상관없이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제 오늘 내 이 노래 모르지? 응, 처음 들어봐. 나의 데뷔곡. 아 진짜 한국에서? 프라이머리 알아? 그 형이랑 이제 같이 만든 거야 이 노래를. 그 앨범을. 내가 하는 원래 뭐 통기타 음악 이쪽이라면 형은 완전 힙합. 근데 가운데에서 만나는 게 좀 신스팝 같은 노래가 나온 거야. 그때 슈퍼스타 K 시즌 딱 끝났을 때쯤에 네. 그때 이제 엠넷에서 소개해가지고 개코형 작업실에서 만났어. 근데 2013년인가 4년도에 나 내일 뉴욕 간다 했더니 자기도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뉴욕에서 다시 만나서 작업을 했던 맞아. 기억이 한 음악 작업만 봤을 때 2주 안에 네. 그러니까 뭐 작업하고 녹음하고 네. 뮤직비디오 찍고 네. 믹스하고 모든 게 다 그 안에 이루어졌던 것 같은. 맞아요. 데뷔 앨범이라서 좀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 뿌듯한 것도 있는데 직접 제 집에서 했고 제가 그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혼자서만 해왔던 그 다락방 안에서 형이랑 뭐 한 열흘 동안 계속 그 앨범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콘서트 때 처음으로 해 라이브로. 아 이번에? 통기타 뭐 어쿠스틱 버전 한 적이 있는데 밴드 애들이랑 처음으로 해서 편곡을 했어요 좀? 아니면... 이제 너무 신스팝에서 좀 더 락 느낌으로. 근데 문제가 지금 콘서트를 4년 만에 하는데 발라드 있고 막 포크 음악 있고 밴드 음악 있고 이런 신스팝 음악이 있어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발라드를 좀 포키하게 편곡을 했고 신스팝을 좀 더 이제 락 쪽으로 편곡했고. 콘서트 일단 제목은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왜냐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한 공간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면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준비하면서 걱정했죠. 왜냐면 너무 여러 장르를 해왔으니까 진짜 짬뽕 같은 공연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 다양해서, 다양한 건 좋은데 또 너무 이렇게 다르면 집중을 어떻게 시키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장점으로 만들려고요. 아니 나는 다양해서 좋다.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저는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팬분들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중국어 노래도 하나 준비하고 첼로도 치고 그리고 게스트도 아예 그렇다면 나랑 반대인 게스트로 가자. 킬러그램. 근데 킬러도 이제
노래도 시키고 발라드 마블성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마지막에 킬라랑도 좀 신나면서 뭐 곽성 들어가서 막 같이 놀고 이렇게 최대한 다양하면 팬분들한테 저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는 사람들이 얘를 알게 되는 순간 무조건 좋아하게 될 것 같다.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노출의 문제지. 그래서 그냥 방송을 나가든 뭘 하든 노출만 되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 뮤지션들 라이브 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을 때 저도 공감하는 게 라이브 할 때 제일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근데 끝나자마자 그게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저는 뭐 라이브를 안 한 지 한 달쯤 돼서 그런지 그 어떤 감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좋고 물론 우리 뭐 행사나 우리 슈퍼밴드 투어에서도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만한 공간이란 시간 안에서 놀 수 있는 게 온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언제보다 더 올해 제가 사실 그냥 막 했어요. 막 두려워도 오디션 프로그램도 다시 하고 뭐 하면서 불편한 적도 많았는데 뭐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분들과랑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연말 때부터 그리고 내년의 목표는 진짜 자주 공연을 하는 가수가 돼야겠다. 그리고 더 큰 데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